지상에서 가장 큰 얼음섬 그린란드. 바닷가에 보니까 지금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깊고도 단단한 빙하는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장엄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폭한의 날씨와 극한의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린란드 사람들. Hi, how are you? 순백의 잔 위에 펼쳐진 이 땅에는 전통을 간직하는 이누트족의 순수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을 오르는 바다 위의 모험, 그린란드의 자연을 품어낼 극한의 도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북극해의 땅 그린란드로 가기 위해선 먼저 덴마크로 향해야 합니다. 약 10시간 동안 날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도착해 다시 5시간을 날아 지구의 꼭지점인 그린란드 캄가르소하게 도착합니다. 그린란드로 향하는 여정. 최근 그린란드에서도 외진들의 왕래가 잦은데요. 눈과 얼음에 가득한 땅, 승객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얼음의 나라, 끝없는 눈의 지평선은 이곳이 북극권임을 실감케 합니다. 보면 볼 수고 신비스럽고 장엄하고. 그린란드 교통중심지 캄가르소하게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매서운 추위입니다. 추워요. 냉기로 온몸이 떨리지만 공기만큼은 깨끗한데요. 작고 아담한 캄가르소와 국제공항 청사, 이곳에서는 출입국 심사를 따로하지 않습니다. 각 도시의 이정표를 보니 그린란드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그린란드입니다. 천혜 자연과 비경을 제 발로 직접 걸으면서 그린란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교를 맞은 그린란드,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사나흘 이상 지속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극한의 땅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다니는 온데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 정도 나오네요. 아, 역시 추위는 그린란드 추위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지금 여기다 지금 바닷가에 보니까 지금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잘 안 나와요, 얼어서. 그린란드의 혹한은 5월까지 계속됩니다. 서남부 그린란드의 중심지인 캄가르소와 인구 약 6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유일하게 깔린 5km의 아스팔트 도로는 눈에 의해 잡치를 감추고 거리는 적막감이 돕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스노우모빌과 눈밭 위를 질주하는 개썰매는 이곳이 마을임을 알려주는데요. 캄가르소와 시내를 다닌 지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거리에서 현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감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 덕분에 날은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그린란드의 참모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찬 그린란드. 캄가르소하게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을 달려서 스머스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린란드의 내륙빙하를 만나려 합니다. 주변 다 얼음판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젠이라는 게 없이 타의 아이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돼요.
그린란드에서는 자동차도 추위에 강한가 봅니다. 눈과 얼음으로 다져진 길을 거침없이 나가는데요. 50km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웅장한 녹빙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oad. We're gonna have to walk up here. Okay, just walk. Yeah, just walk. Okay. It's not very far. 지금 여기선 더 이상 차를 타고 못 간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비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들리는 건 눈 받는 소리뿐이고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세계. 그리고 푸른빛의 빙하가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Please explain about the ice cap. 빙하는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It's almost weather. Honestly, good day. Good day. 망해서 사망 어서 지고 어서 사망 때문에 수만 년 된 빙하인데 우리나라에 약 18배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빙하가 엄청난 지금부터 이제 수천 킬로가 앞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린란드 빙하입니다.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 육지를 덮는 얼음층을 말합니다. 저는 지구의 역사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데요. 그린란드는 빙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극한의 땅입니다. 이 빙하가 다 녹아내렸을 때에는 지구 수면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6m에서 7m 정도 올라간다니까요. 엄청난 지금 물의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서는 이 그린란드 빙하가 지구를 누르고 있고 남극에서는 또 남극 빙하가 남쪽에서 이 지구를 누르고 있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지구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 자원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하를 분석해 지구의 기온과 해수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고 많은 이들은 거대한 천연 자원도 매장되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구의 그 흔적들, 지구의 역사, 화석, 그 다음에 기후, 수천 년 동안의 기후가 저 얼음 속에 고스란히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죠. 수십 년부터 수만 년까지 거대한 역사를 간직한 내륙 빙하. 앞으로도 세월의 압력을 이겨내며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지혜롭게 풀어낼 것입니다. 스무스왁을 나오는 길. 뭐가 있다? 뭐예요? 술록이네, 술록. 내륙 빙하에서 수시간 동안 생명체라고는 볼 수 없었던 터라 우연히 만난 술록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두 마리가 지금 쫙 앞에 있어요. 술록은 주로 서부 지역에서 서식하는데요. 이야, 이 추운 곳에 저런 야생 동물이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야. 녀석들은 풀 한 폭이 없는 빙하를 운명처럼 맞아야 합니다. 사람처럼 동물들 역시 이런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스무스왁을 나온 후 캉거루 수왁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부 해안 도시 일루리사수로 향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없기에 그린란드에선 비행기가 필수입니다. 바깥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 기내 역시 한기가 도는데요. It's very cold. It is warm. Yes. 비행기 안에서도 추위 때문에 혹한용 외투를 입고 있는 건 그린란드에게 볼 수 있는 진 풍경입니다. 좌석을 보면은 우리 옛날 그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뒷좌석 있잖아요. 그 좌석을 흡수하는 거죠. 얼음 가득한 연안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새하얀 눈이 알록달록한 집들을 감싸는 해안도시 일루리산. 바다 위에 거대 빙산이 유명한 곳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일루리산입니다. 그란데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빙산의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스버그라고도 하죠. 아,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이야, 추위가 정말 칼바람입니다. 북쪽 지방의 날씨는 더 매섭고 바다의 빙산은 더더욱 거대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가 저 바다에 잔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장난이네요. 절벽 같은 빙산으로 가득 찬 해안가. 일단은 부두가로 가봤는데요. 한겨울 일루리산의 앞바다는 바다와 내륙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일루리산, 그란드 일루리산의 부두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들이 출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기착지이자 종착지이게 되죠. 바다 위에 수많은 얼음 조각들은 고깃배에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일루리산 주민들의 생업 때문에 유빈과 씨름하며 바다를 나가는 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마침 생계를 위해 사냥을 떠나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주인인 양이유 씨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그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입니다. 얼어있는 항구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옛부터 내륙빙하를 피해 바닷가를 둘러싸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그들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때문에 수산업은 그린란드 경제의 주춧돌이자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조업 환경 덕분에 이곳 어부들은 수준 높은 조타 실력을 자랑합니다. I hope to, I wondering to hunting two or three. Maybe. Yeah. 일루리산 앞바다에선 대구, 넙치와 더불어 바다표범 등을 잡을 수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바닷바람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신놈 이마 고용하고, 미소파 사슴이. 척박한 땅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사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사냥하러 가, 이 친구가 지금 사냥하러 가는데요. 사냥하러 가는데, 이 현지인들의 바다 표범 사냥하는데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실탄도 장전되어 있고,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됐거든요, 이 친구가. 유빙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들은 바닷새오리입니다. 내륙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과 빙산에는 영양분이 가득한데요. 이 영양분은 플랑크톤을 부르고 플랑크톤은 가진 물고기를 모이게 합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닷새오리. 바다새오리가 유난히 많은 장소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인데요. 어부가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어 바다새우리가 모여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How are you today? How many sailing today? Hey. 보이시는 거야, 3주 동안. 보이시는 한 번. No sail. No sail. 아. 지금 잡은 게 이게 대구입니다. 여기 줄을 나는 게 대구와 그 넙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오늘 대구를 잡았네. 어부의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대구 내장을 낚아채는 바다새우리 때 언뜻 보면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 먹는데요. 바다새우리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그린란드의 바다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거대한 빙하를 중심으로 바다 위에 조그마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곳에 떠있는 이 빙하들이 바로 그린란드 내륙 빙하에서 떠내려온 그 빙하들인데요. 하루에 떠내려온 유입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2천만 톤이면 뉴욕 시민들이 1년에 먹을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인들이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양희우 씨. 빙산 주인은 바다 표범의 사냥터입니다. 바다 표범들이 빙산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 표범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표적을 감지한 걸까요?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겨 첫 발을 쏘는 양희우 씨. 오늘은 기필코 바다 표범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다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이라 사냥이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앞에 머리만 싹 나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못 봐요, 이렇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워낙 잘 보죠, 그걸 멀리까지. 오케이. 살짝 빗나갔는데요. 한 시간 동안 사냥에 나섰지만 바다표범은 오늘따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유빙, 순식간에 배가 얼음에 갇혀 긴급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게 처음 당하는 길이라 가지고. 단단한 얼음 조각들이 배에 바짝 달라붙어 진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양희우 씨의 표정은 오히려 더 침착한데요. 두께 3cm가 넘는 얼음 조각이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음이 배의 중요 구석을 건들면 자칫 침몰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양희우 씨는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는데요. 아, 진짜 큰일인데, 이게. 배의 힘으로 얼음을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얼음의 물고가 조금씩 터였습니다. 19 시험 보내시군. 이 신놈 아름 19방. 유란 말이 이 그란드 말로 왼쪽이란 뜻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1위. 다행히도 배가 위험한 상황에서 헤쳐나왔습니다. 믿음직설은 양희우 씨 덕분에 긴박한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언제 그랬냐듯이 이내 바다는 우리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장시간의 사냥으로 지친 양희우 씨가 바다 위에 쉼터로 안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휴식처는 다름 아닌 평평한 빙하의 얼음 조각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정박을 한다는데요. 나무 뗏목도 아니고 얼음 위에서 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식구? 멋있다. 탐험가란 제 직업의 특성상 어느 곳이든 안전 확인은 우선입니다. 이 밑에 또 빙하가 1m 이상, 적어도 한 1m 이상을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유빙 옆에 배를 임시 정박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쉼터에 섰습니다. 옛부터 이누이트족들은 유빙 위에 올라 잡은 고기를 해체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등 이곳을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왔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이누이트족의 지혜를 체험해보려 합니다. 빙하의 얼음 조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라면입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빙산입니다. 빙하 얼음이죠. 이걸로 밥을 해먹고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 빙하의 얼음은 내륙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녹에도 짜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꿈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기 보면 빙하하고 배가 떠있는데 마치 바다에 떠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기루처럼. 아, 정말 아름답네요. 바다 위에 얼음이 꽉 차있지 않고 물결을 잔잔할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먼 바다의 물안개가 빛을 반사해 물체가 마치 구름처럼 떠있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이는데요. 청명한 빙하를 녹인 물로 끓인 라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정 아니겠습니까? 양희우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젓가락으로 처음 라면을 먹어본다는 양희우 씨. Are you okay? Yes. A bit hot or not? Small. Wow. 빙하로 끓여서 그런지 맛이 기분도 새롭고 맛도 새롭네요. 전혀 한국에서 라면 먹는 맛 틀리네. 물이 달라 그런지 면발이 살아있을 라면 맛이 최고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라면 맛입니다. 야, 진짜 맛있네. 아,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라면을 이런 데서 먹는다는 건 참 정말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맛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서 들이키는 뜨거운 라면 국물. 이건 정말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 현지인과 함께 얼음 위에서 즐긴 천혜의 점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일루샷 해안의 디스코베이는 거대한 빙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거뭇거뭇한 띠는 빙산이 품은 흙의 흔적입니다. 5m 이상 되는 걸 바로 빙산이 하려합니다. 나머지 이런 작은 것들은 다 그냥 빙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 5m 넣었으면 다 빙산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최 10%도 안 되는 거죠. 내륙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수면 위 5m 정도 떠 있는 얼음을 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빙하의 밀림지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막 안 때려쳤죠? 푸르른 바다와 대비되는 순백의 빙산. 축구장만한 빙산들을 마주하니 바다 위에 얼음왕국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디스코베이의 빙산은 글란드 빙산의 10%를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류와 조류를 따라 바다를 떠돌다가 서서히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것도 이곳에서 생성되어 북대서양까지 떠내려간 빙산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험과 도전을 하기 전 반드시 안전 확인은 필수인데요.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빙산에 올랐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빙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때요, 느낌이요? 예. 이게 20만 년 된 이상의 얼음인데, 빙한데, 20만 년 된 빙한데, 와, 참 영광입니다. 함께 오를 제작진들을 위해 먼저 안전 로프를 설치합니다. 로프를 들고 올라 바닥에 박으면 줄을 잡고 제작진이 오르는데요. 온통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빙산.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바다 위에서의 도전은 등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망망대해의 얼음 왕국에는 어떤 풍광이 나타날지. 이 거대한 빙산은 우리에게 어떤 자연의 선물을 선사할지 잔뜩 기대됩니다. 빙산은 생각보다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건물입니다. 출발로. 출발 긁었습니다. 이 빙산이 크레바사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거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며 조심조심 올라가다 보니 얼음의 조각품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자연이 빚은 예술은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데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빙산 위에 동물도 형성이 되고 또 협곡도 형성이 됐고 여 큰 운동장보다 큰 빙하 위에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빙산에서 또다시 크레바스를 만났는데요. 오, 온통 크레바스. 크레바스의 깊이도 상당합니다. 저 발만 짚고 싶어. 제 발. 10분 정도를 오르다 보니 드디어 동굴 앞입니다.
빙산 위에 이런 또 동굴도 만들어지고 또 깊숙한 동굴과 크레바스가 형성되어 있고 아주 신기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얼음 동굴. 지상 위의 암석 동굴 못지않은 신비하고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빙산 일부가 녹으면 보통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동굴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것은 자연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빙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박히지 않을 정도로 피크가 잘 안 박힐 정도로 단단합니다. 마치 이 얼음들이 밝은 수중처럼 그렇게 형성됐어요. 마치 또 다이아몬드처럼. 소들리죠. 소리가 정말 맑습니다. 아주 깨끗한 자연과 닮은 소리입니다. 강화하지 않는 자연의 신비에 경외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경험했으니 또 다른 도전을 감행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빙산인데 저 빙산 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빙벽을 오르던 경험을 살려서 오를 예정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정상. 오랜 세월 동안 다져져 등산용 도끼조차 쉽게 찍히지 않는 두꺼운 얼음을 타고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수만 년 동안 형성된 빙산을 오르는 것은 긴장과 설렘의 연속입니다. 지금 오는 게 엄마? 그 누구도 밟지 않은 빙산의 정상에 제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자마자 펼쳐지는 거대한 빙산의 향연. 이곳에 서니 자연의 앞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제 생애 최고의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글란드의 빙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얼음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유명한 곳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일루리사시입니다. 글란드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빙산의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스버그라고도 하죠.
아,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야, 추위가 정말 칼바람입니다. 북쪽 지방의 날씨는 더 매섭고 바다의 빙산은 더더욱 거대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가 저 바다에 잔뜩 떠 있습니다, 지금. 아, 장난이네요. 절벽 같은 빙산으로 가득 찬 해안가. 일단은 부두가로 가봤는데요. 한겨울 일루사세 앞바다는 바다와 내륙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글란드 일루리사세 부두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들이 출발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업을 하게 해서 여기 바로 기착지이자 종착지이게 되죠. 바다 위에 수많은 얼음 조각들은 고깃배에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일루리사 주민들의 생업 때문에 유빙과 씨름하며 바다를 나가는 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마침 생계를 위해 사냥을 떠나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주인인 양이유 씨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그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입니다. 얼어있는 항구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옛부터 내륙빙하를 피해 바닷가를 둘러싸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며 그들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때문에 수산업은 그린란드 경제의 주춧돌이자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조업 환경 덕분에 이곳 어부들은 수준 높은 조타 실력을 자랑합니다. I hope to, I wondering to hunt in two or three. Maybe. 일루이사 앞바다에선 대구, 넙치와 더불어 바다표범 등을 잡을 수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바닷바람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6m에서 7m 정도 올라간다니까 엄청난 지금 물의 양이죠. 지금 북극에서는 이 그란드 빙하가 지구를 누르고 남극에서는 또 남극 빙하가 남쪽에서 이 지구를 누르고 있죠. 그란드의 빙하는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 자원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란드 빙하를 분석해 지구의 기온과 해수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고 많은 이들은 거대한 천연 자원도 매장되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구의 그 흔적들, 지구의 역사, 화석, 그 다음에 기후, 수천 년 동안의 기후가 저 얼음 속에 고스란히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죠. 수십 년부터 수만 년까지 거대한 역사를 간직한 내륙 빙하. 앞으로도 세월의 압력을 이겨내며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지혜롭게 풀어낼 것입니다. 스무스왁을 나오는 길. 뭐가 있다? 뭐예요? 술록이네, 술록. 내륙 빙하에서 수시간 동안 생명체라고는 볼 수 없었던 터라 우연히 만난 술록이 그저 놀랄 뿐입니다. 두 마리가 지금 쫙 앞에 있어요. 술록은 주로 서부 지역에서 서식하는데요. 이야, 이 추운 곳에 저런 야생 동물이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야.
녀석들은 풀 한 폭이 없는 빙하를 운명처럼 맞아야 합니다. 사람처럼 동물들 역시 이런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스무 수확을 나온 후 캉거루 수확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부 해안 도시 일루리사수로 향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없기에 근란대에서는 비행기가 필수입니다. 바깥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 기내 역시 한기가 도는데요. 그렇죠, 와이프도. Very cool? 네. It is warm. Yes. Yes. 비행기 안에서도 추위 때문에 혹한용 외투를 입고 있는 건 근란대에게 볼 수 있는 진 풍경입니다. 좌석을 보면은 우리 옛날 그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뒷좌석 있잖아요. 그 좌석을 흡수합니다. 얼음 가득한 연안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새하얀 눈이 알록달록한 집들을 감싸는 해안도시 일루리삿. 바다 위에 거대 빙산. 지상에서 가장 큰 얼음섬 그린란드. 바닷가에 보니까 지금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깊고도 단단한 빙하는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장엄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와 극한의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린란드 사람들. Hi, how are you? 순백의 잔 위에 펼쳐진 이 땅에는 전통을 간직하는 이누트족의 순수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을 오르는 바다 위의 모험. 근란대의 자연을 품어낼 극한의 도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북극해의 땅 근란대로 가기 위해선 먼저 덴마크로 향해야 합니다. 약 10시간 동안 날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도착해 다시 5시간을 날아 지구의 꼭지점인 그린란드 캉거루수확에 도착합니다. 그린란드로 향하는 여정. 최근 그린란드에서도 외진들의 왕래가 잦은데요. 눈과 얼음에 가득한 땅. 승객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얼음의 나라. 끝없는 눈의 지평선은 이곳이 북극권임을 실감케 합니다. 몸에 물 쓰고 신비스럽고 장엄하고. 그린란드 교통중심지 캉거루수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매서운 추위입니다. 추워요. 냉기로 온몸이 떨리지만 공기만큼은 깨끗한데요. 작고 아담한 캉거루수확 국제공항 청사. 이곳에서는 출입국 심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각 도시의 이정표를 보니 그린란드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그린란드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제 발로 직접 걸으면서 그린란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교를 맞은 그린란드.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사나흘 이상 지속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극한의 땅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다니는 온데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그 20도, 영하 20도 정도 나오네요. 아, 역시 추위는 그린란드 추위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지금 여기다 지금 바닷가에 보니까 지금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신놈 이마 구여갖고 미소 뺏다. 척박한 땅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사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사냥하러 간, 이 친구가 지금 사냥하러 가는데요. 사냥하러 가는데, 이 현지인들의 그 바다 표면 사냥하는데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실탄도 장전되어 있고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유빙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들은 바닷새오리입니다. 내륙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과 빙산에는 영양분이 가득한데요. 이 영양분은 플랑크톤을 부르고 플랑크톤은 가진 물고기를 모이게 합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닷새오리. 바다새오리가 유난히 많은 장소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인데요. 어부가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어 바다새오리가 모여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How are you today? How many sailing today? Hey. 보이시는 거야, 3주 동안. 보이시는 한 번. No sail. No sail. 지금 잡은 게 이게 대구입니다. 여기 주로 나는 게 대구와 그 넙치 그 두 가지 종류가 나는데 이 친구 지금 오늘 대구를 잡았네요. 어부의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대구 내장을 낚아채는 바다새오리 때 번뜩 보면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 먹는데요. 바닷새오리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그린란드의 바다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거대한 빙하를 중심으로 바다 위에 조그마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곳에 떠있는 이 빙하들이 바로 그린란드 내륙빙하에서 떠내려온 그 빙하들인데요. 하루에 떠내려온 유입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2천만 톤이면 뉴욕 시민들이 1년에 먹을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인들이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양희우 씨. 빙산 주인은 바다 표범의 사냥터입니다. 바다 표범들이 빙산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 표범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잘 안 나와요, 어려서. 대단하네. 그린란드의 혹한은 5월까지 계속됩니다. 서남부 그린란드의 중심지인 캉거루스와 인구 약 6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유일하게 깔린 5km의 아스팔트 도로는 눈에 의해 잡치를 감추고 거리는 적막감이 돕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스노모빌과 눈밭 위를 질주하는 개썰매는 이곳이 마을임을 알려주는데요. 캉거루스와 시내를 다닌 지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거리에서 현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감어린 작별인사를 건네는 주민들 덕분에 날은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그린란드의 참모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찬 그린란드. 캉거루스왁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을 달려서 스머스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린란드의 내륙빙하를 만나려 합니다. 지금 다 얼음판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젠이라는 게 없이 타의 아이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자동차도 추위에 강한가 봅니다. 눈과 얼음으로 다져진 길을 거침없이 나가는데요.
50km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웅장한 내륙빙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oad. We're gonna have to walk up here. Okay, just walk? Yeah, just walk. Okay. It's not very far.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차를 타고 못 간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빙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들리는 건 눈 받는 소리뿐이고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세계 그리고 푸른빛의 빙하가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Please explain about the ice cap. 빙하는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Somos suelo, ansigo da, da, mangas, somos oso, chico oso, somos de un. 수만 년 된 빙하인데 우리나라에 약 18배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빙하가 엄청난 지금부터 이제 수천 킬로가 앞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린란드 빙하입니다.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 육지를 덮는 얼음층을 말합니다. 저는 지구의 역사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데요. 그린란드는 빙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극한의 땅입니다. 이 빙하가 다 녹아내렸을 때에는 지구 수면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